네, 안녕하세요. 고퀄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이드 미러를 시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동차 전체 PPF 시공하는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위. 시공자들도 어려워하고 요즘은 셀프로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들을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본인 차에 셀프로 시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시공하기 어려운 부위가 사이드 미러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얼마나 좀 쉽게 시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공을 지금 할 차량은 벤츠 E클래스 E300 모델입니다. 자, 지금 일단 이 차량은 사이드 미러 PPF 필름이 시공이 돼 있어요. 근데 사이드 미러 PPF 시공이 돼 있는 걸 한번 보시면 PPF 본연의 목적은 도장면을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의 약자죠. 도장면을 보호하는 필름.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심하게 끊긴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끊겼을 때이 필름에 상처가 나고 도장면에는 상처가 안 나는 이 보호하는 목적. 이 목적은 제대로 충족을 하는데 저렴한 필름을 시공했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네, 워터스팟입니다. 워터스팟. 네, 물자국. 이게 좋은 필름은 이게 안 생겨요. 그리고 걸레로 닦았을 때잘 지워지는데 이렇게 자국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도장면을 보호하는 목적은 충족을 되나 이렇게 워터스팟과 각종 오염물질들이 고착이 되는 네, 이런 필름들이 저가형의 필름들이에요. 아, 이제 발음이 조심하셔야겠네요. 저가형. 저렴한 필름. 네, 저렴한 필름들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필름을 본네트와 뭐 범퍼, 휀다 이렇게 시공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워터스팟이 생기게 되면 차가 굉장히 더러워 보이겠죠? 세차를 해도. 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이 필름을 제거를 하고 저희 거 브리지 코리아의 세계 특허 받은 나노 퓨전 필름. 세계 특허 유일한 필름이죠. 나노 퓨전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필름을 제거할 때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 필름을 제거할 때는, 자, 필름을 지금 떼고 있죠.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요, 찐득이가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장면이 이게 원도색이 아니고, 재도색을 한 도장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떼면은 도장이 떨어질 위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름 쪽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당겨,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필름을 이쪽으로. 당기면서 띄주시면은 도장면에 데미지도 없고 끈적이도 남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필름이 엄청 얇아요. 저렴한 필름이라서. 자, 이런 식으로 당기면서 시공을 해주는 거고요. 필름이 엄청 얇습니다. 두께가. 나노 퓨전 필름의 지금 한 절반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두께가 얇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색깔 한번 보실까요? 티 나나요? 네. 야, 이게 황변이에요, 황변. 누렇다 못해 약간 시커멓게 됐죠? 이게 검은색 차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지, 흰색 차였으면 아마 누렇게 변했을 거예요. 이 부위가. 이게 저렴한 필름입니다, 저기. 자, 이걸 과감히 버리고. 자, 나노 퓨전 필름으로 시공을 할 건데요. 일단 시공하기 전에, 그래도, 깔끔하게 케어를 하고.
자, 혹시 모를 끈적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이 제거하는 약재로 제거를 했고요. 저희 세계 특허 받은 나노 퓨전 필름. 자, 이 필름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필름 시공하기 전에 필름을 앞뒤로 이렇게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필름 전면, 앞면이나 뒷면에 먼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먼지나 흙먼지들이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들이 필름을 떼면서 이 정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필름 접착면에 탁 달라붙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한번 헹궈 주시는 거, 여기에 퀄리티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컴퓨터 짜는 필름이 아니라 내가 그냥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윤활제, 윤활제 요거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 자, 잔뜩 뿌려요, 이렇게. 처음에.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많이 뿌려봐야 어차피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필름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미끄러운 물이잖아요. 미끈미끈한 물인데, 이거를 전체에 다 뿌렸기 때문에 필름이 고정이 안 돼요. 필름을 당겨줘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뿌리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많이 뿌리지 마라. 자, 살짝만. 이 정도만 뿌립니다. 이 정도만. 이게 뭐냐면 필름을 떼서 붙였을 때 필름이 너무 쩍 달라붙지 말게 하기 위해서 살짝만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름을 떼고 마찬가지예요. 필름에다가도 살짝만 뿌리세요. 살짝만. 자, 그리고 필름을 아낀다고 사이드미러 모양만큼만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잘라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필름이 작으면 시공하기가 더 까다로워요. 그만큼. 그래서 막 아낀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름을 차라리 한번 잘못돼서 또 한번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넓게 잘라서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작업이. 자, 물을 조금 뿌리는 이유. 이 부분을 쉽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뿌린 거예요. 보시면은 자, 시공이 안 되는 부위죠. 이 부위는 이 부위에다가 고정을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많이 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필름을 이렇게 뒤집어요. 고정되어 있는 부위 때문에 떨어지진 않죠. 그러고 나서 흠뻑 뿌려요, 흠뻑. 그러고 나서. 그러고 필름으로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면 필름 안에 이렇게 물기가 많죠? 안 달라붙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서, 자, 이 필름.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당길 거고, 이쪽으로 한번 당길 건데, 여기서 이쪽 당길 때 보세요.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당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당기게 되면 여기는 쉽게 잡히죠. 쉽게. 여기는 쉽게 잡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 이 부위가 너무 많아요. 필름이 엄청 많이 당기셔야 돼요,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방향을 잘 보세요. 방향을 이쪽으로 당기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당기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이쪽으로 당기면 안 남아요.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그냥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직선으로 자 보세요.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 지금 이 산이죠, 산. 이 산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 물이 많이 빠져 가지고 다시 보충. 자, 여기서 이렇게 당겨 주셔 가지고 산이 잡혔죠?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안 잡혔네 아직. 자, 보이시죠? 이렇게 팽팽하게 팽팽하게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에요. 이게 아니고 자, 당기고 이쪽에서 필름을 눌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밀어있는 쪽으로.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고정을 시켜야 될 부위가 바로 여기에요. 자, 이 부분 필름을 이리로 당길 거기 때문에 여기를 당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자, 눌러서 고정만 시켜줍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쪽을 당겨줘야 되는데 여기를 물을 한번 다시 뿌리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산. 자, 이 산 보세요. 지금 여기 사이드미러 리피터죠, 이게? 여기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사이드미러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걸 건너뛰고 이 부분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뒷부분은. 그러니까 당기실 때 지금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 부위만 잘 맞으면 돼요. 여기 밑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커팅해서 다시 한번 맞출 거기 때문에 여기만 잘 나오면 됩니다. 일단 여기하고 여기. 자, 다시 한번 설명 할게요. 처음부터 자, 필름이 처음에 고정이 됐죠. 고정을 시킨 뒤에 흠뻑 뿌리고 여기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줘요. 당겨서 당겨서 고정. 자, 필름이 안 붙을 때는 여기를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당겨서 자, 고정. 자, 필름 이 미러 쪽으로 완전히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고정시킬 부분이 바로 여기. 자, 이 부분 있는 그대로 고정. 그냥 붙여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이 부위 그냥 윗부분만. 네. 아랫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윗부분만 고정.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름을 고정된 걸 그대로 미시면 돼요. 자, 자, 이걸 밀 때 이제 팁이 뭐냐면은 자, 여기 밀 때 보시면 끝까지 다 밀지 않아요. 끝까지 안 밀어요. 끝까지 밀시면 안 돼요. 자, 가운데만 밉니다. 가운데. 여기 끝에는 밀면 안 돼요. 가운데만 밀고 이 나머지 부위는 물이 있으면 물을 쓰시고요. 만약에 물이 있으면. 물이 없으면은 물만 있는 분무기를 쓰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센터. 자, 가운데부터 헹구면서 안에를 헹궈줘야 돼요. 헹궈주고 이거를 살짝 들어서 필름을 땡겨서 붙이는 게 아니고 필름을 느슨하게 놓으면서 네. 놓으면서 이렇게 필름을 들었다가 놔서 네, 놓으면서 마찬가지로 이쪽도 놓으면서 자, 다 붙었죠? 놓으면서 다 붙었으면 있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필름이 당겨가지 않게 고정.
자, 필름 붙을 부위를 살짝 헹궈주고 당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으면서 붙여서 자 고정. 자, 다 했죠? 이 부위, 이 부위, 아랫부위. 다 헹궈주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붙이고 고정. 고정을 잘 시켜줘야 돼요. 당겨가면 안 돼요. 필름이 당겨서 딸려가면은 지렁이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가운데.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리피터 안쪽도 헹궈서 붙여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로 하게 되면 이 필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커팅을 합니다. 커팅. 자, 보세요. 사이드 미러 끝에 부분에서. 자, 반 커팅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반 커팅 하시면은 이 필름이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자, 필름이 이렇게. 보세요. 필름이 이렇게. 이렇게 칼 지나간 방향으로 찢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반 커팅이에요. 이렇게 반코팅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서 이 필름은 일단 대기. 자, 그리고 나서 아랫부위.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그러지 이거 설명 안 하고 하면 빨리빨리 붙이는데 그대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안 붙는 부위들은 헹궈줘야 됩니다. 헹궈줘야 돼요. 헹궈서 이런식으로 지금 완전하게 붙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렁이 자국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봤을 때 필름 안에 뭔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간 자국처럼 이렇게 생기는 그런 지렁이 자국 아예 일절 없습니다. 정말 쉽죠? 이 사이드 미러를 할 줄 알면 전체 PPF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이드 미러를 퀄리티 있게 이렇게 시공을 할 줄 알면 그냥 모든 부위는 다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이. 사이드 미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만 봐도 전체 PPF 시공을 잘 하는 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자, 이제 아랫부분. 자, 동일하게 물로 헹구고. 제가 필름 밀 때 계속 조금씩 뭘 뿌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스키즈가 필름 위에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미끄러운 그 물이에요. 뭐. 사람들 뭐 일명 퐁퐁물이라고 하는데 퐁퐁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보세요. 깔끔하게 나오죠? 그 뒤에 할 게 요거예요. 그 뒤에. 요거. 요거는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자, 요렇게. 당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냥. 그죠? 그냥 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 원래 필름이 잘린 부위를 보세요. 잘린 부위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그냥 요렇게만. 그대로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신나요. 살짝 끝부분 헹궈주고 마무리. 마찬가지로 반커팅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커팅만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막 붙였죠. 지금 이 상태에서 커팅을 빨리 해버리면은 필름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커팅을 빨리 해버리면은 이 필름이 나중에 시공을 잘 했을 경우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해도 필름이 수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이나 셀프로 내 차를 시공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요거를 시공 지금 하고 난 후에 약 10분 이상 놓고 그 후에 커팅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커팅 되면서 잘라내면서 이게 수축돼가지고 들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작업을 못 했을 경우에. 이 땡기는 작업을 잘 못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PPF 시공은 이렇게 보는 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쉬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러운 모양인데, 요거를 필름을 늘려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필름 안에 살짝 뿌옇게 보이는 거는요, 물기가 마르면 다 없어집니다. PPF 시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노퓨전 필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필름, 이 필름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시공하기 전에 필름에 생긴 워터스팟 또는 오염물 고착, 자, 이런 것들을 막 보셨을 거예요. 지금 나노퓨전 필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고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즘 뭐 모든 PPF 필름들이요, 자, 보시는 대로 발수 그리고 스크래치 복원되는 셀프 힐링, 자, 어떤 필름이든지 다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필름 위에 오염물과 워터 스팟, 그리고 여름철에 고속 주행하셨을 때 날파리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름에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 그리고 황변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황변이 안 오는 필름은 이 세상에 없어요. 무황변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저황변, 얼마나 늦은 시점에서 황변이 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만에 황변이 온다, 이거 안 좋은 필름이죠. 근데 2년, 3년, 4년 되면서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황변이 온다, 이게 좋은 필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무황변 필름은 없어요. 저황변 필름이 있습니다. 저황변. 그래서 이 지금 나노퓨전,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필름은 초저황변 필름이에요. 황변이 거의 없는 그런 필름입니다. 그리고 필름의 이 표면의 광도가 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수와 셀프 힐링은 그냥 기본이에요. 요즘에 웬만한 필름은 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샜는데, 한번 하실 때 좋은 필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사이드 미러 PPF 시공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커팅은 이제 끝에 최대한 끝에 맞춰서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사이드 미러 시공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 아마 초등학생한테 이거 이렇게 한다 알려주면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방법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사이드미러 PPF뿐만 아니라 뭐 원하시는 부위들 뭐 시공 웬만하면 내 차에다 PPF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드미러를 알려드렸고 헤드라이트 시공하는 방법은 또 따로 저희가 헤드라이트 시공하는 방법 따로 올린 게 또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이 영상에 한번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뭐 다른 부위 뭐 본네트? 네, 본네트 시공하는 것도 한번 올렸네요 저희가. 다른 사실 뭐 사이드미러 붙일 줄 알면 모든 부위는 다 붙일 줄 알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이 까다롭고 어려운 게 사이드미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범버가 제일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범버보다 사이드미러가 더 작은 부위에서 곡이 심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자, 이상 오늘 사이드미러 시공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고퀄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7개 업체가 있어요. 매장이 1688-2526 전화하시면은 무료 전화예요. 상담 전화 무료입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는 세계 특허받은 나노피전 PPF 필름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